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지역 주간에 일어났던 네 가지 사건 중에서 두 번째 사고입니다. 오늘 사고는 뭐 사고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실수도 아니고 애교죠, 애교. 지게차 하면서 이런 일은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죠. 오늘 일어나는 일은 뭐 지게차 잘못도,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요 지형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기도 근데 이제 제가 이 지역 주간에 네 개의 사고 중에 같이 포함시킨 이유는 방금 이제 거의 끝나고 일로 왔는데 이런 일이 생긴 거거든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여기서 그 사고가 있었던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뭐 사고라기보다도 그냥 농사용 박스인데, 농산물 담는 박스인데, 그 이제 넘어지는 사고죠. 뭐큰 사고는 아닙니다. 더 실수도 아니고 자동으로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언제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죠. 근데 오늘 이제 처음 넘어갔는데 공교롭게도 그 엘리베이터 자재 하면서 이제 그 스틸 그레이팅이 찌그러진 사고가 있었죠. 그 사고 하면서 보험 처리해 달라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머릿속에 이제 이게 남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진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죠. 그냥 재수가 없었기 때문이겠죠. 근데 요렇게 자잘한 그 사고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면은 그 사고는 사고를 부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 지금까지 경험에 비하면은. 그래서 조그만 사고가 이렇게 연달아 일어나 버리면은 저는 그냥 그날 쉬어버려요. 오늘도 이제 이날도 요거까지만 하고, 이날 토요일이었거든요. 문 닫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집에 간다고 쉬는 건 아닌데, 일에 그 스트레스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었죠. 요다음부터 들어오는 일은 이제 다른 사무실로 다 패스했어요. 큰 사고도 아니고, 몇번 봐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요. 땅이 비뚤게 돼 있어갖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요 박스가. 잘 넘어가죠, 요거요. 무게는 별로 안 나가는데, 잘 넘어갑니다. 땅이 안 좋은 데서는요. 그래서 이제 화물차, 요 기사분이나 사장님들이 이거 잡아주긴 해요. 근데 이제, 잠깐 손 놓으면 그때 넘어가는 거죠. 여기 한 번도 넘어간 적이 없었어요, 몇년 동안. 이날 처음 이게 넘어간 거죠. 그래서 그네 개의 사고 속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이거는 아주, 영업용 지게차, 이런 거는, 근데 애교죠, 애교. 늘상 일어날 수 있는 일. 지금 이제 이거 평지 같으면 두 다발씩 떠들어가요. 근데 이제 여기는 땅이 워낙 기울기가 심해갖고 두 다발을 가지고 가면은 또 앞에 게안 보이기 때문에 한 다발씩만 갖고 들어갑니다. 지금 많이 흔들거리죠? 이게 왜 이렇게 흔들거리는지 몰랐어요. 근데 저는 천천히 가는데도 불구하고 지 혼자 이렇게 넘어갑니다, 보시면은. 자기 혼자 넘어가요, 이렇게 해요. 저 아무것도 한거 없어요. 여태까지 여기를 몇 년을 이렇게 했는데도 한번 넘어간 적이 없는데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뭔가 징조가 안 좋은 거죠. 그래도 이 지게차라는 게 하나의 운수업인데 운이 나쁜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실력이나 이런 거랑 경력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론 조금 영향은 있을 수 있겠죠. 급하게 회전한다든가, 울컥울컥 거린다든가, 수평을 안 맞춰준다든가. 하지만,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좌우 수평을 맞춰줘야 되는데, 지게차가 뭐 좌우 수평 맞출 수가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약간 기울은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운이라는 거죠. 자기가 넘어가고 싶으면, 저 박스가 넘어가고 싶으면 넘어가는 거고, 뭐, 운 좋으면 안 넘어가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 여기서, 이 일을 하면서 처음 넘어간 거예요, 이 박스 자체가요. 그렇지만 이게 넘어가는 게제 잘못이 아닌데도 제 잘못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모든 사고가 그렇습니다. 아주 굉장히 찝찝해요. 이제 여기 이 사고는 이제 거의 애교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머릿속에도 담아지지 않는데,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 엘리베이터 자재하면서 스틸 그레이팅 그 책임 소재 때문에 한번 이제 다운된 그 마음이 확 올라오질 않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고가 발생됐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저만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제 모든 지게차의 사고는 지게차에 내서 일어나는 그 사고는 다 지게차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 누구든지요. 지금 이곳 같은 경우도 이땅 자체가 그렇게 생겼어요. 넘어가도록. 안 넘어가는 게 이상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 지게차가 발이 덜 들어가서 그렇다던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물론 지게차가 발을 끝까지 들어가면은 좀덜 넘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요 상태로 들어가도 한 번도 넘어간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곧 지게차 잘못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 여기는 이제 이 박스 같은 경우 넘어져도 뭐 깨지거나 부서지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단지 다시 쌓기만 하면 됩니다. 좀 귀찮아서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 그런 일이 발생되면은 다들 좋아하진 않겠죠?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뭐제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런 경우 경제적인 피해는 없어요. 박스가 넘어간다고 해서 부서지진 않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다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넘어가면은 심적인 또 부담이 생기는 거죠. 뭐든지 지게차는 이 그대로 물건을 그대로 떠서 그대로 갖다 놔야지만 마음이 편하지. 그게 조금만 잘못돼도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해지거든요. 이게 점점 이게 멘탈이 저도 굉장히 센데 이건 고쳐지지가 않아요. 물건이 잘못되면은 그게 그냥 굉장히 오래 갑니다. 마음속에 남아서.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몇십 년씩 한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안 그러신 분도 있겠죠. 근데 보통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은 내가 뭔가 잘못을 하게 되면은 내가 내 의지로 잘못했든 안 했든 그게 생각대로 깨끗이 깔끔하게 끝나지 않으면은 그게 머릿속에 많이 남아갖고 마음고생들을 한다고 제가 이제 요거 요날도 이제 다른 지게차 오래 하신 분하고 또 대화도 나눴는데 그분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게차 영업용 지게차의 숙명인 것 같아요. 항상 위험을 달고 살고 그 위험에 대한 책임 요소가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은 그 책임은 지게차가 져야 된다는 거. 그건 틀림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거래처라 그래도 사고가 나서 뭔가 경제적인 문제, 손실이 발생되면은 얘기가 틀려집니다. 그건 제가 지금까지 쭉 겪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주 가던 데는 이제 지게차를 그래도 자주 안 바꾸는 게 이분들도 이제 거래처가 한번 형성이 되면은 잘안 바뀌어요. 왜냐면 이제 계속 하던 사람들은 편안해집니다. 이제 제가 이곳에 이제 제가 바쁠 때 다른 지게차를 보내봤어요. 근데 그 지게차 같은 경우 새로 오게 되면은 또이 지형지물에 익숙해지는데 처음에 오게 되면 버벅될 수밖에 없죠. 누가 오든지 간에요. 저 같은 경우는 미리 가갖고 몇 시에 약속한 미리 가갖고 안에 있는 거 빼놓고 이런 게 자동적으로 되는데 새로운 사람 같으면은 그 이제 거래처 이제 분들이 다시 또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피곤한 거죠,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지게차는 거래처가 잘 바뀌질 않아요. 이제 서로 익숙해지는 거죠. 저도 이제 처음 여기 예전에 몇년 전에 처음 왔을 때는 여기 들어갈 때 동굴 같은 곳에 이큰 박스 앞에 보이지 않는 박스 갖고 들어갈 때는 버벅댈 수밖에 없었지만 몇 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자연스러워진 거죠. 처음 이런 넘어가는 사고가 난 거예요. 여기 이곳 현장으로만 따지면은 대형 사고죠, 저한테는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 겨울에는 별로 없는데 요즘에 이제 이런 박스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간단한 일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평지 같으면은 세 번만 뜨면 끝나는 일인데 이 땅이 안 좋기 때문에 여섯 번을 뜨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지게차 하면서 이게 사고가 연달아 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침체기라 그러죠. 침체기에 빠집니다. 그 곡선이 있어요. 상승 곡선이 있다가 다시 하락을 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전에는 이런 걸 이제 바이오리듬이라고 그랬죠. 그것처럼 저에게도 이제 상승 곡선이 있다가 안될 때는 또 죽어라 간다는
또 편안한 일만 하다가 힘든 일만 겹치는 이런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게차 역시 운수업이니까 제 운이 여기까지다 생각하고 운에 맡겨야죠. 하여간에 이날은 연달아 이제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일하기 갑자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찌감치 일을 접은 날이에요. 일 접고 뭐 했겠습니까? 집에 가서 이제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그래야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두번더 남았습니다.